부동산 꿀팁의 김 소장입니다. 자, 오늘 소개할 매물은 경북 김천시 정산면 동안리에 있는 주말 농장 부지 컨테이너 주말 주택 부지 할 만한 땅입니다. 자, 우리 땅은 요 지금 단차가 있죠. 요 주변 땅은 아니고 여기 있는 땅입니다. 도로 크게 길게 물고 있는 땅인데요. 삼각형 모양의 땅입니다. 자, 우선 그 카카오 지도하고 토지 이용객 확인을 먼저 보고 위치 한번 감안 잡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카카오 지도 갑니다. 카카오 지도로 들어왔습니다. 자, 오늘 우리 매물은 경북 김천시 정산면 동안리에 있는 주말 농장부지 농지원부 만들 땅, 그리고 민원마 없으면은 가족 낙골 묘지터도 될 만한 땅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가 이제 정산면 소재지입니다. 정산면 소재지고, 저는 오늘 무흘곡을 거쳐서 쭉 올라왔습니다. 이곳이 이제 무흘곡을 거쳐서 올라와가지고, 이쪽을 직진하면은 대덕으로 넘어가는 길이고요. 정산면 소재지 안으로 들어와서 우회전해가 옵니다. 들어가 정산 초등학교를 지나서 쭉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바로 2차선 도로변에서 좌회전해가 들어오면은 바로 오늘 쭉 들어옵니다. 성주 읍내 한 40분, 45분, 김천 시내 한 35분 정도 하면은 충분하게 도착할 수 있습니다. 좀 더 큰 화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정산면 소재지를 거쳐가지고 쭉 돌아왔습니다. 돌아와가지고 바로 좌회전해가지고 그러면 오늘의 매물이 들어옵니다. 삼각형 모양의 우리 땅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땅 길이를 한번 재보도록 할게요. 자, 뒤쪽 길이를 한번 재볼게요. 뒤쪽 길이는 지금 이렇게 67m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도로는 지금 몇 m 접해볼까요? 도로는 약 77m 뭐 이렇게 접해있는, 약 70m 정도 접해있다고 생각했습니다. 76m 접해있다 이래 보고, 그 다음에 우리 땅 옆에는 지금 보면은 산소가 있습니다. 산소. 그리고 우리 땅 옆에는 지금 보면은 여기에는 지금 한우 축사가 하나 지금 그려져 있고요. 한우 축사 그려져 있는 게 한우 축사가 지금 들어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곳이 이제 산소가 한 개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산소가 한 개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축사, 묘 두 개가 옆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묘 두 개 옆에 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땅 지적 경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적 경계를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자, 요렇게 생겼습니다. 자, 그리고 도로 따라 요렇게 그려볼게요. 자, 우리 땅 요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산소가 지금 여기에 산소 하나 있고요. 여기가 산소 여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땅 좌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좌향. 자, 이곳이 이제 정남향이고요. 여기가 정북입니다. 그리고 정서향이고요. 정동향입니다. 나중에 컨테이너 놓으려면은 뭐 남서향으로 놔도 되고, 이 땅은 지금 보면은 이 지세가 서북향으로 이렇게 향하고 있습니다. 지세가 서북향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농막을 놓든 뭘 하든 서북향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맞네요. 그리고 이쪽을 방향으로도 남서향 방향으로도 농막을 놓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땅은 서북향이지만은 남서향으로도 농막을 놓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토지 이용객 확인을 한번 넘어가 볼게요. 짜잔. 자, 토지 이용객 확인 넘어왔습니다. 자, 오늘 우리 매물 경북 김천시 정산면 동안리 106번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경북 김천시 정산면 동안리 106번지입니다. 106번지. 그리고 면적. 자, 지목은 전이고요. 면적은 1064제곱미터입니다. 그래서 1000제곱미터가 넘어가니까 농지원부도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농지원부도 가능하다. 그 다음 주말농장. 그 다음에 민원만 해결되면 가족 납골 버지터도 괜찮다. 양지바는 곳이고요. 뒤에 산이고 앞에 도랑이 쫄쫄쫄 굴러가나? 도랑은 안 보이는 것더라고. 아무튼 땅은 완만하니 예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건축 허가를 내려면 2차선 도로에서 우리 땅까지 구공사를 해야 됩니다. 구공사를 하면 건축가 될 수 있습니다. 계획관리지역 건폐율 40의 용적률 100% 나오는데요. 구공사를 하면은 나중에 건물을 약 120평 정도 지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가축사육 전체 제한구역입니다.
요 안에 우리 땅 안에는 축사가 들어섰는데 우리 땅에는 축사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또 이어서 현장 방송 갑니다. 자, 현장 방송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매물은 경북 김천시 증산면 동안리에 있는 양지 바르고 완만한 땅입니다. 완만하고 도로 잘 물려있는 참한 땅입니다. 지금 정면에 보이는 요 땅입니다. 예쁘죠, 땅. 우리 땅은 위치 참 좋습니다. 위치는 좋고 접근성도 참 좋습니다. 2차선 도로에서 조금은 도로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땅 앞으로 이렇게 석축공사가 되어져 있습니다. 자, 부지 면적이 1064제곱미터, 그러니까 1000제곱미터가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농지 온부 만들어도 됩니다, 이 땅은. 그리고 작년까지만 해도 파밭으로 활용을 했는 것 같네요. 지금 땅 주인은 다른 곳에 계시고 인근의 주민들이 농사를 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하단부로 지금 내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사구석으로 해서 우리 땅은 석축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토사가 유실되거나 그런 점은 전혀 없습니다. 자, 우리 땅 경계는 뭐 정확한 건 측량해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한 요쯤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요쯤, 요쯤부터 우리 땅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 위에 단에 있는 땅 말고 여기서 경계부터 해가지고 저쪽에 제 차 서가 있는 곳 가까운 곳까지 우리 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만 걸어 내려가면 2차선 도로입니다. 웬만한 대형차도 다 들어올 수 있는 곳의 위치의 땅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 바로 산 넘어, 여기 바로 증산면 소재지입니다. 간단간단한 뭐 생필품이나 요런 거는 증산 그 면 소재지에 하나로마트가 있으니까 거기 가서 생필품 급한 거는 구매를 하셔도 됩니다. 자, 조금만 걸어 내려오면 이렇게 2차선 도로변입니다. 가깝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그 한두 달 전에 뭐 저쪽에 황정리 지금 매물 3개 나가고 있거든요. 그 근처입니다, 이곳이. 자, 이렇게 조금만 걸어 내려오면 바로 2차선 도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깝잖아요, 그죠? 웬만한 큰 차도 다 들어옵니다. 자, 이렇게 오면 바로 2차선 도로입니다. 가깝죠? 요거가 좀 어떻게 돌아가면 바로 증산면 소재지라 보면 됩니다. 자, 우리 땅으로 다시 한번 진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지 면적은 322평이고 여기는 계획관리정입니다. 건폐율 40에 용적률 100 나오는데요. 향후 건물을 지으면 129평을 지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건축 허가를 넣어봐야 될 것 같다. 왜냐하면 배수로 공사가 지금 안 돼 있는 것 같아. 축대 공사는 다 쌓여져 있는데 배수로 공사는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는 도로가 여기까지였는데 조금 넓히네. 그래서 웬만한 큰 차는 다 들어온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한 3m 도로, 우리 땅은 3m 도로 한 70m 정도 접해 있다 보면 됩니다. 그리고 삼각형 모양이고 구구공사가 안 되어 있네. 다 좋은데 구구공사가 안 되어 있어서 건축 허가를 내기가 만만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 땅 저 위에 올라가서 제가 계속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땅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요 냉이 봐요, 냉이. 요 냉이. 이게 이제 냉이, 그죠? 냉이 수두룩하다. 전부 냉이네, 여기. 냉이 케로에서 요 지붕 공개해 놨으니까 전부 냉이네. 봄이 이제 올랑갑다. 오늘 날씨가 많이 풀렸습니다. 봄이 이제 올랑갑다. 바람은 많이 부는데 그렇게 춥다는 생각은 안 듭니다. 오늘 기온이 뭐 한 16도, 17도 정도 되니까 따뜻해졌습니다. 자, 석축 위에서 지금 우리 땅 하단부 경계부터 한번 경계까지 왔습니다.
자, 우리 땅 보이시죠? 저기 요렇게 해가지고 이쪽은 아니고 이쪽으로 우리 땅에다 보면 됩니다. 이해가시죠? 자, 그리고 우리 땅 주위로 저기 산소, 그 다음에 저기 산소 있습니다. 양쪽에 산소가 있고 저쪽에는 한우 축사가 있습니다. 땅은 완만하니 이쁩니다. 그죠? 이쁘고, 지금 이 방향으로 보면은 저기가 이제 예전에 그 정산중학교입니다. 저 자리가 정산중학교 자리고, 이 방향 보고 하면은 서북향이 되거든요. 이 방향이 서북향이나, 아, 또 콘테이너를 이쪽 방향으로 놓으면은 남서향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땅을 지금, 우리 땅은 바라보고 있는 건 서북향을 바라보고 있지만은 나중에 남서향으로 콘테이너를 놔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자,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지적경계 측량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여기 위에 땅 있죠? 위에 땅. 여기서부터 이렇게 단차가 있죠? 이 위에 땅은 아니고, 요 밑에 땅, 여기 삼각형 모양. 여기 이제 우리 땅에다 보면 됩니다. 322평입니다. 참하잖아요, 그죠? 저 앞에는 예전 증산중학교입니다. 폐교가 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기 산소 한 개 있고, 그 다음 우리 땅 바로 위에, 땅에 저기에 또 산소 한 개 있고, 그렇습니다. 몇 자리 치고는 멋진 자리인데, 민원만 해결되면은 가족 낙골 묘지터도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가족 낙골 묘지터 할 만한 땅도 된다. 농지 원부도 만들어도 된다. 그리고 농막 주택 부지로도 안성 맞춥니다. 용도가 다양합니다. 이곳에서 증산 면소재지까지는 2, 3분 거리. 그 다음에 대구 성서 계대 기준 1시간 10분? 20분 정도. 1시간 10분, 20분 정도 소요되고, 이곳에서 성주 읍내까지는 한 40분, 45분 정도 소요됩니다. 이곳에서 김천까지는, 김천 시내, 김천 KTX 역사까지도 한 35분, 40분 아마 충분하게 도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위에 여기 저쪽에 저 산소 한 개 있죠. 자, 땅이 이렇게 완만하니 쓰임새 있게끔 땅이 다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앞자락에 축대 공사를 했고요. 그래서 건축 허가 내는 데는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수도 물 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도로 포장을 하면서 구고공사가 지금 현재 안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도 배관 뺄 데가 현재로서는 안 보이네요. 현재로서는 안 보여. 그 도로 포장을 하면서 구고공사까지 같이 했었어야 되는데, 자, 여기까지 이제 우리 땅 끝이다 보면 되겠네요. 아이고, 질다 질어. 자, 편하죠, 우리 땅이 어느 건지. 요거 위에 건 아니고 요 밑에 거 해서 요렇게 동글방식이래 원래 크고 백돌아가 삼각형 모양으로 된 땅에다 이래 보면 됩니다. 뭐 용도는 다양합니다. 용도는 다양하기 때문에, 요거를 농지원부 만들 땅, 또 그 다음에 콘테이너 농막 주택 부지, 그 다음에 가족 낙골 묘지터, 민원 해결되면은 가족 낙골 묘지터도 안성 맞춥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땅 예쁘고 좋잖아요, 그죠? 그리고 금액은 고정가입니다. 요거 몇 년 전에 제가 받아놓은 땅인데, 오늘 아침에 사장님과 통화했거든요. 10만원을 손에 쥐어 달랍니다. 그 정도 가치는 됩니다, 이 동네. 자, 금매 평당 10만원 고정가입니다. 자, 요 땅에 관심 있으시거나 일단 지분 공개를 해놨기 때문에 한번 현장 답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단점이라 하는 거는 저 축사 있고, 그 다음 저 뒤에, 우리 땅 뒤에 저 산소 한 개 있고, 저쪽편에 이제 산소 한 개 있고, 거기 단점이지, 땅은 접근성 좋고 완만하고, 아주 쓰임새 있는 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경북 성주군, 아니다, 맨날 성주군만 하더만 미안합니다. 경북 김천시 증산면 동안리에 있는
주말 농장 부지 소개를 마치도록 하고요. 성주 땅이 아닙니다. 김천 땅입니다. 참고하시고요. 미안합니다. 경북 김천시 정산면 동안리에 있는 참은 땅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부동산 꿀팁, 또 좋은 매물 섭외해서 올리도록 노력하고요.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요 밭에 냉이가 많으니까, 집은 공개해놨으니까 냉이 캐러 오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